하나, 둘, 셋. 질공이 나무에 무침하겠습니다. 볼까요? 저도 잘 몰라요. 옛날부터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. 맛이 더 잘 될 것 같아요. 이번엔 어떤 거 하실 거예요? 맛있는 호박죽이요. 밥 안 드시고 호박죽 네. 드시는 거예요? 아, 저희 아저씨가 임플란트 해가지고 이가 없어요. 아~ 그래서 죽으로. 자기야! 네. 이것 좀 도와줘. 호박죽 잡아주세요. 호박죽 끓이려고. 단단하죠. 속이 진짜 예쁘네요, 색깔이. 우리 순봉여사, 수호천사. 달콤해 강낭콩 아, 맛있겠어요. 씹히는 감도 있고 또 맛있어요. 더 맞아요. 콩 너무 맛있더라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봄 향기 가득한 아침 밥상. 남편은 고생한 아내부터 챙겨주는데요. 아내가 만든 호박죽 과연 맛은 어때요? 아, 맛있어요. 짚지 않아도 슬슬 넘어가죠. 지금 이게 질공이 나물인데 이 아파서 이거 못 먹지. 야구르세. 치아 치료로 못 먹는 남편 대신 아내가 마음껏 맛을 봅니다. 옆에서 슬쩍 쳐다보는 남편,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. 아쉬워서 다음에 한 번 더 해주라고 했어. 몇 번이라도 해드려야지. 다정한 말 한마디에 서운함도 날아갑니다. 잘 먹었습니다.